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폭염특보 속에 찜통더위 기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내 주요 계곡과 도심 속 물놀이장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온몸을 담그고 친구끼리 물장구도 치고 튜브도 타며 아이들은 더위를 잇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는 어른들에게도 찜통더위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일단 시원하고 집에는 너무 더우니까 또 애들 물놀이도 시킬 겸 해서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연휴 마지막 날에도 무더위를 피해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피서를 떠나지 못한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한여름 무더위를 식혔습니다. 전기세 폭탄이 두려운 가족 단위 피서객들은 가까운 물놀이장으로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집에 있는 것도 에어컨 트는 것도 덥고 아이들도 또 짜증나고 해서 물놀이하러 가자, 너무 더워서. 시원한 박물관과 각종 기념관도 더위를 식히기엔 제격. 세계의 대통령들과 기념사진도 찍고 산책로를 걸으며 시원한 바람을 즐깁니다. 사흘 연휴 동안 개방한 청남대에는 전국에서 온 방문객들이 몰리며 사흘 동안 무려 12,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조금 늦긴 한데 또 안쪽에는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도 나오고 하니까 광복절을 맞아서 또 이렇게 옛날 대통령들이 쓰시던 청남대에 오니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원한 극장가에도 더위를 피해 최신 영화를 즐기려는 가족과 연인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이번 폭염은 내일 소나기가 내린 뒤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